안녕하세요. 오늘은 절벽도라지 세 점만 올려봤습니다.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제가 직접 채취한 도라지 드립니다. 도라지 크기 비교를 위해서 담금주 병을 두개 놔뒀는데 아래 보이는 병이 36호 2리터 병입니다. 바위 암벽에서 자라는 도라지들은 일자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뿌리가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1번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23호 3.5리터 술병에 도라지를 담그셔도 되고 24호 술병에 담그셔도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두 병의 차이점은 23호의 1번 도라지를 담글 경우에는 도라지가 꽉찬 느낌이 날것 같고, 24호 술병에 도라지를 담금할 경우에는 도라지를 좀 여유 있게 모양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2번, 3번 도라지도 23호 술병에 담금주를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번은 여기가 채취하면서 조금 끊어지긴 했는데, 23호 술병의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. 3번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길이는 조금 짧아도 23호 술병에 담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황금색으로 술의 빛깔이 바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봉투에는 제가 따로 술을 담그려고 분리해 놓은 절벽 도라지 드립니다. 저도 담금주 소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술은 못합니다. 그냥 저는 오로지 모양이 이쁜 도라지를 담금주로 담궈서 집에 모셔놓고 감상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도라지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. 간혹가다 제가 일할 때는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도라지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잠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약초들을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